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아쉽습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한반도 두 배의 국토 태국. 하지만 복음의 미개척지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태국 동북부 지방의 관문 코라. 이곳은 예로부터 가난하고 척박한 땅으로 소외받은 지역입니다. 인구 95%가 불교 신자이고 토속 신앙도 강해 지역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요. 특히 코랏은 전쟁 영웅인 모 할머니를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태국 전체 복음화율이 한 1% 1%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방일수록 사람들이 더 전통과 자기들에게 문화에 더 강하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참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한 코랏 지역에 혈혈단신 복음 하나 들고 뛰어든 서버운 선교사. 그가 바로 코랏 1호 선교사입니다. 태국 땅에 하나님 꿈을 그리는 서보은 선교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코랏 시내 중심부에 색다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코랏 축복교회인데요. 예배가 있는 주일이면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코랏 시내 유일한 교회이다 보니 먼 거리에서 오는 성도들도 많은데요.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서보은 선교사. 일일이 인사를 나눕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까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한 성도의 집 앞 작은 공터에서 15명이 드리던 예배. 지금은 69명의 다국적 장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5년 전에 이 코랏 땅을 사역지로 결정하고 오게 됐는데 첫 가정이죠. 첫 가정으로 이 코랏 땅에 왔는데 참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령 숭배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때로는 두려움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경험했던 거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나만 의지해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 여기까지 이곳까지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태국 현지인들을 위한 태국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서보은 선교사의 유창한 태국어 설교 덕분에 성도들의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설교 말씀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같은 시각 유년부 예배도 한창인데요. 유년부 예배는
서보은 선교사 사모인 김용희 선교사가 담당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교로 관심을 집중시키는데요. 놀이보다 더 재미있는 예배 시간. 그래서 아이들도 교회 오기를 좋아합니다. 예배가 끝나고도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성도들. 코라 축복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รู้สึกว่าได้พบกับพระเจ้า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เลยวันนี้รู้สึกการนมัสการมีการทรงสถิตของพระเจ้าอยู่ค่ะก็ภูมิใจที่ได้จากของเราเป็นที่ได้จากที่เล็กๆแต่ว่าเราเรากำลังแบบคือแต่ละคนกำลังโดนพระเจ้ากำลังสร้างให้เติบโตค่ะ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이 다시 모였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도 쌓습니다. 생소하기만 한 성경 속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아주 열심인데요.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지만 열정만큼은 뜨겁습니다. 태국 성도들 대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견이 문답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다들 이제 신앙생활이 처음이고 기독교 이제 에 대해 신앙을 배우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교리 공부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도 이제 점점 익숙해져갑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기원해 보는데요. 성경을 배울수록 이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갑니다. 김용희 선교사의 한글 수업 벌써 4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름이 뭐예요? 파산타이미정아 김용희 선교사의 열정적인 강의 덕에 태국 자매들의 한국어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한글반에 이제 중학생 애들이 관심 있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글반 첫 수업이었어요.
일단은 저랑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를 이제 언니나 이모 좋은 사람으로 그런 이미지, 결국에 뭐 저희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 관계가 일단 우선 잘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아, 희코예요. 제 이름은 쇼프이에요. 제 이름은 메바예요. 예요. 제 이름은 욕이에요. 친밀한 유대 관계까지 형성하는 한국어 수업. 참 좋은 선교 사역입니다. 하세요. 나가. 안녕. 아, 스눅 디 카. 내 ความรู้ เยอะ มาก. 어, เป็น ความ ชอบ ที่ ชอบ ดู ซีรีส์ พวก เพลง ของ เกาหลี. 아. 네, 나 카. 이해. 여느 때와 같이 태양이 벌써 뜨거운 기운을 내뿜고 있는 아침. 유나, 유나야, 내 학교 가야지. 유나, 유나야. 하지 마. 유나야. 딸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학교 끝나고 우리 뭐 할까? 재밌는 시간 보내자. 뭐 할까? 우리가 뭐지? 이렇게 즉흥 건 거지. 그럼요. 그럼. 다섯 살 큰딸 유나의 등교 준비는 오롯이 서보은 선교사 담당인데요. 세수시키는 폼을 보아하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유나도 아빠의 손길이 익숙해 보입니다. 장난까지 치며 말끔하게 세수를 마쳤습니다. 머리 묶는 것에서부터 옷 입히기까지 능숙하게 해내는 서보은 선교사. 이쯤 되면 육아의 달인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는 정말 다정다감한 아빠입니다.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 오늘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재밌게 잘 놀다가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보은 선교사의 육아는 계속됩니다. 육아의 가장 고난도 단계인 밥 먹이기도 문제 없는데요. 유나도 정말 잘 먹습니다. 동시에 둘째 해나까지 돌보는 신공을 발휘하는 서보은 선교사. 우리 다섯 살짜리 우리 딸 학교 보내느라 네. 8시부터 1교시 시작하니까 뭐 이렇게 좀 시간 맞추려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꼭 차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학교는 잘 갑니다. 학교는 잘 가고 네. 이제 뭐 학교가 가기 전까지가 좀 그런데 가면 너무 재밌게 잘 놀다 오더라고요. 유나를 등교시키는 일까지 서보은 선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스쿨버스가 없다 보니 매일 아침 이렇게 차로 데려다줘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쟁을 치렀지만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서보은 선교사. 아빠 지혜영 어디 있어? 지혜영, 이영이도 올 거야. 아빠 나 어제 알아듣기도 어려운 발음으로 쉴 새 없이 쫑알대는 유나 때문에 등교길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도착한 학교.
딸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안고 가는 마음 약한 아빠인데요. 애틋한 작별의 인사까지 하고 유나가 무사히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본 뒤에야 서버운 선교사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서버운 선교사가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닌 카페인데요. 집에 가기 전에 아이들 애기에게 등교 시켜놓고 굉장히 되게 큐트하려고 집에 우리 애기 있으니까 이렇게 애기 또 정신없이 또 이렇게 애기 들고 가다 보니까 집중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조용하게 컴퓨터를 하면서 좀 집중하려고. 선교하는 사역 이전에 예배가 우선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제일 좀 행복한 시간, 하루의 일상 가운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서보은 선교사. 그러기에 선교사로서의 그의 삶은 영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원래 공과대학교 다녔고요. 또 4학년 2학기 때 주변에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신학교로 신학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어서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혼자 취업 준비하고 친구들은 다 신학대학원 간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장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목회자로 부르심인가라는 그런 마음들 주셨는데 그때 당시 좀 주저주저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부르셨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일단 이스라엘 단기 선교사로 가자. 네, 그 이후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또 태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랑 제 아내의 모든 것들을 기질과 그 모든 성향들 다 잘 아시고 태국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둘째 해나의 재롱잔치가 한창인데요. 해나의 애교에 선교사 부부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을 일군 서보은 김용희 선교사 부부인데요. 엄마, 엄마 이거 무슨 소리야? 엄마. 저는 같은 비전이 있었거든요. 전 선교사를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았고 저희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남편을 따라온 케이스가 아니라 같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을 안 만났어 전 어딘가 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라 그럴까 남편 따라와서 고생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저의 선택이었고 저의 순종이었으니까요. 남편 따라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살던 곳을 떠나서 타지에서 사는 그런 소소한 어려움들은 물론 있었지만 여기서 사는 게 막 어렵다, 여기 환경이 힘들다 뭐 이런 생각들은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와 조금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대해야 되니까 좀 그런 면들이 좀 힘들긴 했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제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부에게 한없이 사랑스러운 둘째 해나는 소위 말하는 가슴으로 낳은 딸입니다. 한 가족이 된 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낳은 정과 기른 정이 똑같다는 것을 해나를 키우며 절감했는데요. 해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나를 작년 10월에 저희가 입양을 했어요. 결혼 전부터 소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가정을 주시고 주시면
첫째 아이를 저에게 주시면 둘째부터는 제가 입양을 하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마음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결혼한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유나가 생기는 그 해에 저희 부부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아니면 하나님 그냥 입양을 먼저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양을 하겠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12월에 유나를 주셨어요. 마지막 달에. 저희 목사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나의 아이와 입양한 아이를 내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될 거다 생각했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 목사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아 우리도 다 양자된 자들인데 그 입양을 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이다. 그리고 또 우리도 입양을 합시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해서 이제 그때 추진을 했죠. 그냥 유나와 같이 감사한 선물이죠. 그러니까 해날 딱 받았을 때도 아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해나가 너무 애교를 잘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막 활력소죠. 막 행복 비타민 에너지원이죠. 해나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해나. 날마다 기쁨을 선사하는 해나는 이들 부부에게 축복의 통로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유나, 해나, 우리 유나 이제 학교 매일 등교 시킬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는데 우리 유나가 참 사랑받는 아이로 또 사랑을 주는 아이로 그렇게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한국인으로서 또 세계인으로서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자신 있게 또 정서적으로 밝게 건강하게 우리 유나 해나가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같은 꿈을 꾸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서보은 김용희 선교사 부부. 그들과 해나가 함께해서 비로소 완성된 하나님이 만들어준 행복한 가정입니다. 화창한 어느 날 오후 교회 밖까지 울려 퍼진 아름다운 멜로디의 주인공은 우쿨렐레였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아이들의 표정만큼은 프로 뮤지션. 방과 후 지역 아이들을 위해 김용희 선교사는 음악 수업을 마련했는데요. 여기 아이들이 참 음악 부분에 있어서 음악을 이렇게 악기나 이런 부분들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를 저희가 좀 제공해주면서 또 이제 전도의 기회도 되지만 좀 제일 큰 거는 아이들한테 그런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웃고 좀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 시간 때문에 새로운 아이들이 이 음악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잘 정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악기를 연주하며 한결 밝아진 아이들. 음악은 교회의 문턱도 낮췄고 아이들에게 기쁨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코라 시내에 위치한 한 보드게임 카페. 서보은 선교사가 이곳에는 웬일일까요?
대학가 인근에 위치해 대학생들이 주로 찾는 카페인데요. 음료수도 마시고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어 젊은 층에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곳이라는데요. 이 보드 게임 카페는 우리 싱가포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선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오픈한 그런 곳입니다. 제가 뭐 단체가 다르고 또 이제 온 뭐 배경이나 각 나라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이제 복음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는 테두리를 넘은 그런 팀 사역 뭐 어떤 완전한 그런 어떤 공식적인 팀은 아니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카페의 주인은 싱가포르에서 온 선교사 케빈인데요. 그는 전도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사역들을 시도하며 아이디어를 마구 쏟아냅니다. 그래서 서버운 선교사는 케빈에게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But we had another place for 3 years, right. Another location. So we just moved 2 weeks ago. Our two big reasons, one is to build natural connection to the community. The other one is for financial sustainability. So with natural connections, people come in because they want to play games, we can get to know them, we can build relationships with them, and then we can share Jesus naturally. The second one with financial sustainability, everybody who comes in here, they pay for their drinks, and then we can hire staff. We don't need to rely on support for our operational expenses. Definitely, otherwise I wouldn't be doing it. Actually, before we started doing this, I've seen, visited a lot of different mission works. So we've compared the different ways of doing things, and this is how we feel like God's led us to do it. 지역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친밀함을 쌓고 그 뒤에 복음을 전합니다. 주민들 삶 속으로 들어가는 현지화는 어려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선교인데요. 그것을 케빈은 잘 활용하고 있네요. 선교 역시 혼자보다 뭉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서버운 선교사는 타국 선교사들과 연합해 좋은 선교를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해 보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태국인들뿐만 아니라 타국 선교사들까지도 사로잡은 서버운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 평범하고 뻔한 선교 사역에서 벗어나 현지인들이 행복해지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서버운 선교사. 코라 지역을 변화시킨 그만의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서버운 선교사의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살아가는 서버운 선교사. 그 대가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또 다른 동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우직함은 코랏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